오늘부터 골프의 김민선 프로입니다. 인장이님이 아이언의 응급 처치를 위해서 이렇게 다시 모셨는데요. 아이언 치시는 걸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게 지금 오른쪽으로 밀리는 공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네. 이게 피니시까지 너무 많이 많은 힘을 이렇게 휘두르셔서 사실 오른쪽으로 열리시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임팩트를 하고 이제 릴리스 팔로우가 되셔야 되는데 피니시까지 휘두르시다 보니까 이렇게 열리시는 거예요. 그걸 조금 줄이셔서 팔로우까지만 좀 멈추시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실게요. 이게 내일 당장 가셔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끊어주시는 거예요. 아이언만. 그렇죠. 오, 네, 터치가. 이 전 볼 같은 경우는 열리면서 약간 약한 소리가 나는데 지금처럼 끊어주시면 조금 더 다운 블로우를 맞으실 수 있거든요. 오, 네, 터치가 훨씬 낮으셨다. 지금도 보시면 팔로우는 길게 하세요. 팔로우도 짧게 하셔도 돼요. 그냥 클럽만 넘기신다는 기분으로. 원래 이게 몸통이 두꺼우신 분들이 피니시를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맞는 것만 임팩트만 제대로 하고 넘기시면 되거든요. 원래도. 굳이 막 너무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스푸키님하고는 다른 느낌이 나셔야 돼요. 스윙. 네, 피니시가 특히. 짧으셨어요. 하나 더. 그리고 드라이버 마찬가지로 조금만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다리가 툭 주저앉지 않게. 조금 더 해보시죠. 저, 왼쪽을 보고 칠까요? 아니요. 필드에서는 왼쪽을 보고 치셔야 돼요. 지금은 네, 그냥 편하게. 보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백스윙 하시면 어드레스 하시고 올리실 때 저희 주저앉는 거 안 하고 그냥 팔만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렇게 세우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플랫하게 가는 느낌대로 그냥 가셔도 돼요. 네네. 오른쪽으로 가실까 봐 세우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백스윙 탑도 굳이 막 다 안 하셔도 돼요. 네네. 그 인자기님의 느낌에는 탑만 한다는 느낌으로 가서 그냥 이 정도만 가신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네네. 충분히 많이 가시거든요. 근데 더 가려고 하시면 균형을 자꾸 잃으세요. 거기서 짧게 지금 좋으세요. 팔로우는. 네. 그리고 한 130만 친다는 느낌으로 치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 그렇죠. 여기까지. 네. 궤도를 맞추시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세워지셨어. 네. 더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아이언이랑 짧게 팔로우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보낸 다음에 여기서 휘둘러 보세요. 그냥 치세요. 피니시 안 하시길 하셨어요. 피니시 안 하길 하셨어요. 그렇죠. 오, 잘하셨다, 지금. 궤도만 안 잊어버리시면 되거든요. 네. 지금 백스윙 하실 때. 지금 팔로우는 되게 자연스러워지셨어요. 네. 억지로 피니시 할 필요 없으시다는 거. 네. 약간 좀 덜 올라간다는. 덜 올라가고 덜 치셔야 돼. 아. 더요. 지금 여기까지 넘어오셨어. 네네. 백스윙도 조금 짧게. 네. 그래서 보내시고, 이걸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그냥 보내신 쪽으로 따라가세요. 여기까지. 여기에서 치셔야 돼. 그렇죠. 거기서 치셔야 돼요. 지금도 꽤 많이 넘어가신 거거든요. 네네. 일단은 내일 라운드는 이렇게 다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